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아젠다 세미나 스타트업과 주 52시간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차혁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토론자분들과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한국벤처창업학회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주 52시간제 도입이 스타트업들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와 근로자 복지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관련 전문가분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의 공동 주최자인 한국벤처창업학회의 허철무 학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벤처창업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는 허철무입니다. 오늘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스타트업과 주 52시간제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국벤처창업학회는 기업가 정신 및 벤처창업에 관한 학술 연구와 확산을 목적으로 2006년 4월에 창립되어 현재 1,800여 명의 회원을 유지하며 창업 경영 분야의 대표적인 학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20년 이후에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오늘 현장과 비대면 방식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5인 이상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도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 따라서 만들어진 제도이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가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보고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발제를 맡아주신 가천대학교의 전성민 교수님, 토론에 참여해주신 서울대학교 김대일 교수님,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최선징 대표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면징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가 여러 계층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토론회의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에는 스타트업 주 52시간제 도입에 대한 발제와 자유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발제는 스타트업 주 52시간제 도입의 쟁점을 주제로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전성민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전성민 교수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가천대 경영학부 전성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스타트업과 주 52시간제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제가 졸업한 경제학부의 학부장님이셨고 노동경제학회장이셨던 김대일 교수님 토론을 맡고 계실 때 그 앞에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된다니까.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쟁쟁한 토론자들을 또 앞에서 두고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니까 발제를 드리는데 좀 사실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그래서 많이 긴장이 되는데요. 예, 한번 스타트업 관점에서 주 52시간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발제를 하는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뭐 간단한 만화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제 딜버트라고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아주 유명한 이제 카툰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구글에서 뭐 잘 알려져 있었다시피 한 20%는 자기 개인 시간을 써가지고 뭐 아이디어 낸다 그랬더니 일주일에 몇 시간이라냐 그랬더니 뭐 60시간이란다. 그러니까 이제 계산해 보면 뭐 상당히 많은 시간 이란다 뭐 이제. 그래서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주 52시간제가 어떻게 지금 적용되는지, 사실 지난 7월 1일서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은 스타트업은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타트업 관점에서 주요 이슈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주로 뛰어나신 토론자분들 말씀을 주로 듣는 걸로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7월 1일부터 이제 5인 이상인 이제 중소기업에서도 이제 주 52시간제가 지금 시행 중이고요. 근데 이게 주 52시간제 이렇게 하나로 보지만 실제로는 이제 법적으로는 두 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제50조 하루에 이제 법정 시간은 이제 8시간.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주 5일 근무하기 때문에 이제 한 주에는 이제 40시간 일하게 되죠. 또 53조를 보면 이제 연장 근로 시간은 이제 12시간으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게 두 개를 합쳐서 이제 52시간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지금 스타트업을 비롯한 이제 중소기업 특히 작은 기업일수록 아까 뭐 5인 이상인 기업은 다 이게 적용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서도 보시다시피 그 사업장의 거의 상당수가 여기 해당하고요. 그다음 근로자 수도 뭐 80% 이상이 이제 여기 해당하는데 이 조사를 해보면 사실 여전히 3분의 1 이상의 이제 중소기업들은 아직 52시간제 근무제가 도입이 사실 안 돼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특히 스타트업들은 아예 이거 제도도 잘 아직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저도 이제 이번에 발제를 준비하면서 들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은 이제 대표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정도로 형사적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아주 중한 제도인 거죠. 예. 그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여기 좀 슬라이드에서 글씨가 좀 작아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1일 15시간씩 3일 근무했다. 그러면은 이제 45시간 근무했잖아요. 그러면은 52시간이 안 되니까 법 위반이냐? 법 위반이 아닐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아니고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주 40시간 근무에 초과적으로 12시간을 더 근무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연장 근로 시간이 아까 이제 계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이 경우에도 이 법을 위반한 걸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탄력적인 근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경우에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스타트업에서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 그 주 52시간이 적용된다면 이제 당장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거는 일단 업무 시간을 측정해야 되는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서 일할 뿐만 아니라 요즘은 또 코로나 시절이라 또 재택에 근무도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에 업무 시간 얼마나 일하는지 이런 걸 체크하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타트업 초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기획을 한다든지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뭐 개발을 한다든지 이럴 때 뭐 특히 사업 초기에는 뭐 날을 세서 이제 프로그램 개발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무슨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출시를 앞두고 굉장히 바쁘게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주 쉽게 주 52시간제를 어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스타트업들도 이제 글로벌 스타트업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시간대에 맞춰서 이런 화상 회의도 하게 되니까 이런 문제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유연한 어떤 근로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어렵고 하지만 아주 초기 스타트업들은 대체로 비즈니스 환경이 수시로 변동되고 업무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플렉서블하게 이제 뭐 인력 투입을 한다는 거는 이 법이 이제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슈가 이제 큰 문제로 발생을 한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저도 이제 벤처 창업학회 부회장으로서 제가 이제 그 스타트업들 이제 그 심사를 많이 가는데 그 스타트업 요즘 사업계획서의 한 80-90% 이상이 플랫폼 기업 하겠다고 이제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플랫폼 기업이라는 게 특성이 어떠냐면 뭐 애시당초 처음에 완벽한 서비스를 기획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일단 서비스를 출시한 다음에
그다음에 유저들, 사용자들의 의견,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 뭐 패치하고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걸 하다 보면 사실 시간에 이렇게 제한을 받고 이러질 않고 수시로 들어오는 그런데 굉장히 영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그 시간을 체크를 하는 거를 깐깐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 생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아까 뭐 구글 얘기도 잠깐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개발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환경을 사무실 안에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좋은 식당이나 휴게소라든지 뭐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 가지고 좀 쉬기도 하고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에는 어떤 그러니까 대기업의 무슨 생산 공정에 있는 사람들하고 일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창의적인 활동을 위해서 뭐 휴게 시간도 많이 주고 거기서 이제 뭐 서로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뭔가 업무의 어떤 창의적인 성격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게 아마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슈가 보상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스톡옵션 같은 걸 제공을 하는데 스톡옵션이라는 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이제 회사가 조그만할 때는 그 스톡옵션의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회사가 성과를 내고 급속도로 이제 성장하게 되면 그 스톡옵션이 아주 큰 돈이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일을 시키지 않아도 초기에 이 스타트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아주 업무에 열심히 하게 되는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럼 이제 회사가 성장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초기 멤버들은 이제 중책에 오르게 되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반면에 이제 늦게 조인한 사람들은 이제 직급이 낮아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근무 시간은 좀 적게 하고 보상도 좀 적게 하는 이런 방식을 택하는 게 일반적인데 요즘은 이제 이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속도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이제 잘 알려진 개념 중에 이제 유니콘이라는 개념이 있죠. 아직 상장하지 않은 기업인데 기업 가치가 1조가 넘는 경우. 최근에 이제 어떤 유니콘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만에 유니콘이 되기도 했는데 근데 만약 그런 기업의 지분 1%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직원은 100억 원 이상의 평가액을 가지고 있는 직원일 텐데 이런 직원한테 52시간 일해라 이러면은 이거는 좀 보상이 좀 적절하지 않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논쟁 이슈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보도가 나갔던 내용인데요. 이제 시가총액 100대 기업 중에 주식 재산이 100억이 넘는 임원. 그런데 이제 오너가 아닌 경우죠. 여기 보시면 이제 리스트에 보면 대부분 게임 회사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이제 초기에 주식을 취득하게 돼가지고 여기 1등은 뭐 1000억이 넘죠. 예, 그래서 뭐 한 15등 뭐 여기 가도 100억이 넘는 그런 이제 보상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52시간제를 직접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얘기가 아닌가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슈는 이제 면제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면제 근로자라는 건 뭐냐면 52시간제 이상 일한다. 뭐 근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방식보다는 이제 실리콘밸리나 이제 영국에서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단 먼저 미국의 실리콘밸리 얘기를 먼저 해보면 캘리포니아 뭐 연방법도 그렇고 뭐 특히 캘리포니아의 이제 주법에 따라서 그 임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업무를 하는 사람 혹은 이제 전문 서비스를 하는 이제 직원들 그런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주 52시간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 면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 이상 일해도 이제 이 처벌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예로 들어 있는데 역시 이것도 좀 슬라이드에 좀 글씨가 좀 작긴 합니다만 내용은 이제 어떤 거냐면 특히 컴퓨터 전문가들 이런 경우에는 그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뭐 프로그램을 디자인한다든지 개발한다든지 이런 경우인데 이 경우 미국에서는 이제 재량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충분히 더 오랜 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시간당 약 5만 4천 원, 그리고 연봉으로 따지면 1억 1천만 원이 넘는 정도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이 시간, 이 주당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더 창의력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제도를 이제 구현해 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실리콘밸리가 뭐 그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 벤치마크를 하는데, 이런 제도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국의 제도를 보니까 영국은 이제 상당히 이거보다도 더 느슨하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팅 아웃이라는 제도를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48시간, 원래 주당 일하는 시간이 48시간인데 직원들이 이제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48시간 이상 근무하고 싶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나라 52시간 제도는 노사가 합의해도 52시간 이상 일할 경우에는 그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48시간 일하는데 내가 그거보다 더 일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여기 지금 슬라이드 보시면 옵트아웃 어그리먼트의 예가 있듯이 이런 뭐 서류를 써가지고 나는 그거보다 더 일하겠다 이렇게 알려주기만 하면 그러면 48시간 이상 일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48시간 이상 일하지 않는 거, 일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하는 거를 못하게 하는 그런 직군이 있어요. 그건 당연히 이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항공사에서 일하는 스태프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교통 뭐 버스를 운전한다든지 뭐 배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너무 오랜 시간 일하면 안전이 위협이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역시 면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아까 옵트아웃 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만약 내가 옵트아웃 하는 거를 그만하고 싶다, 그러니까 원래는 48시간 이상 일하면서 돈을 더 벌고 싶었는데 나 이제 48시간으로 일하는 걸로 다시 뭔가 보호를 받고 싶다 이러면은 그 옵트아웃 그 계약을 언제든지 캔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먼저 좀 사용자한테 알려주면 그게 가능하고요. 이 슬라이드의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사용자가 이거를 못, 이 옵트아웃 그 계약한 거를 이제 취소하는 걸 못하게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근로자의 선택에 맡기는 방식으로 영국에서는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큰 이슈죠. 신문 보도에 의하면 이제 우리나라 일부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에도 규제 이슈 때문에 문제가 특히 많이 이제 겪고 있는데, 특히 게임이라든지 블록체인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회사가 본사를 아예 해외로 옮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52시간 제도가 일어나면 이 이슈가 점점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특히나 요즘 뭐 쿠팡이 미국 상장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온라인 플랫폼도 해외 진출도 많이 하고 있어서 잘못하면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이 해외로 본사를 옮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크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이 제가 장병규 전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님 이제 코멘트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52시간 제도라는 게 당연히 이제 의도가 있죠. 이게 이제 노동자 건강이라든지 뭐 전역이 있는 삶이라든지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노동 시간이 긴 걸로 사실 유명하니까 이거를 좀 줄이고 그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당연히 취지가 있다는 건 이해가 하는데, 하지만 이게 나를 위해서 더 많이 일을 하고 싶을 때 그걸 막는 제도가 돼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의견을 그때 피력하셨는데, 저도 이게 상당히 이제 공감이 가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보면은 당연히 이제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특히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스타트업들이 그런 어찌 보면 자기를 위한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게 그게 사실 많은 비즈니스를 더 많이 창출하게 되고 그러면 더 많은 일자리를 사실 만드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잘못하면 초기 스타트업들한테 52시간 제도를 이게 강제하는 거는 상당히 그 스타트업들의 이 업무 외연을 넓히는데 이게 굉장히 장애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나 요즘 뭐 이제 대체적인 어떤 그런 제도로서
뭐 교대 근무제라든지 유연 근로 시간제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거를 자꾸 이제 검토를 하는데, 그리고 또 뭐 특히 중소기업들한테는 이제 시간 관리 관련돼서 보조금도 지급하는 그런 시도도 지금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게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초기 스타트업들은 업무가 사실 수시로 변하고, 그다음에 개발자하고 기획자하고 그다음 서비스 관리하는 사람들하고 이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업무 자체가. 그런데 그런 그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대표할 만한 어떤 사람이 사용자하고 합의를 이루어서 유연 근로제를 진행해야 되고, 지금 현재 뭐 뒤에 토론에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하겠지만 이게 사실 스타트업에서 이거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게 사실 또 다른 큰 비용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아닌가, 당장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인공지능 AI 시대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노동이 어떻게 변화할까? 그럼 이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여다보면 이게 단순 노동이 있고 그다음에 창의력이 필요한 노동이 있으면 AI 시대가 오면 올수록 단순 업무는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고 인간은 좀 더 고난도의 창의적 업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아주 단순 노동하는 사람은 일자리 자꾸 줄어들고 소득은 자꾸 줄어들 테고, 반면에 이제 아주 고급 인재들에 대해서는 당장 지금 현재 우리나라 스타트업 분야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개발자들 막 서로 구하려고 지금 난리인데 그런 사람들의 지금 연봉은 자꾸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 격차가 앞으로 더 커지지 않을까. 근데 이번 이 52시간 규제라는 게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게 스타트업 분야에서는 아주 크게 위축되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일자리 창출에서도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사람들이 이 스타트업을 통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거를 좀 더 그래서 결국 혁신을 촉진하는 어떤 보상 체계를 병행하는 방안을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